먹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본능 중 하나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청주에서 살아갈까? 첫 번째, 인사하는 법. 나는 많은 도시를 가봤다. 추운 곳, 열정적인 곳, 낭만적인 곳, 엄숙한 곳. 그러나 이곳처럼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는 도시는 없었다. 에, 설마 돼요? 아, 집 안 돼. 사위대. 에이, 집 안 돼요. 두 번째, 각자의 생활 리듬에 따라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모든 도시는 정해진 생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선 그렇지 않고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이곳은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 외국인과 외국어를 사용해서 말하지 않는다. 대화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곳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먹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무슨 스가가 와, 제가 허상이야. 엄청나게 다 동서. 네 번째, 먹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곳에서는 먹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곳은 4,500여 년의 문화와 함께한 음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먹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먹는 이야기가 예술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복잡합니다. 이곳에서 예술과 먹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번화한 곳 또는 가장 한적한 곳이라도 주변엔 예술관이 있고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 그것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저 사람 뭐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섯째, 모든 문제는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곳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 신비한 논리를 믿는다. 먹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매운맛, 매운 것을 먹을 때 캡사이신과 신체 내의 VR1이 만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진통작용을 하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고 근심, 고통, 슬픔, 후회, 분노 모든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금방 편안해지는 묘한 쾌감을 느낀다. 음식과 정서의 관계는 이곳에서 구체화된 것 같다. 마지막, 위의 제안들을 직접 경험해보자. 먹는 것은 이곳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도시가 특히 신기한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당신과 나의 다름도 이해해주는 것 같다. 모순의 경계는 마치 없는 것 같고 옛것과 새것, 정통과 현대적, 바쁨과 평온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모든 일에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 여기에 온 후 나는 이곳에서 마치 다른 생활 방식을 발견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어떻게 청주를 사랑하게 되는지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봅시다. 한 사람이 어떻게 청주에 머물게 되는지 청주에 함께 가봅시다.